우리 아기는 물론 해라 엄마인데 영원이니까 하러 왔죠? 네. 뭐 나올 것 같아요? 나 어떤 여자 나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을 수치스러워서 버리는 여자.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야? 본인 생각하시고 남존여비 여자. 한 맺힌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한례 풀어야 되겠다고. 와, 독립운동이야. 한례 풀어야 되겠대. 남자를 꼭 이겨야 되겠다. 정말 깃발 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가해자야. 여자 한남 한풀이하는 여자. 남자보다 똑똑해야 되고 남자 이겨 먹으려고 하고 살았죠. 오빠 이기려고. 네. 이겼어요? 공부로밖에 못 이겼어요. 딴 걸 뭘로 줬어? 보통 사랑은 오빠 차지였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 존재는 이미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 줘야 돼. 부모님 아들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게 한이 맺혀서 공부밖에 못 뺏었네. 더 뺏겠다고 막 남자한테 뺏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 여자는 어떤 부분은 사실은 포기했어. 자기 여자를 알고 있어. 여자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아마 난리쳐야 남자 못 이겨. 그 여자를 포기한 슬픈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왜 우물가에 앉아있지? 우물가에 앉아있어. 근데 또 우물에 두루박에서 물을 기르는 것도 아니야. 왜 이래? 우물가에서 이렇게 우물이 있잖아. 이렇게 기대고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앞에 빨래거리가 좀 있고 쳐다보고 있어. 빨래를 안 하고. 아, 빨리 해요, 얼른. 그거 좀 해야지.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군요. 포기한 여자. 그래서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자로서 이기지 못하는 일, 남자보다 못한 일이나 이런 거는 다 버려버려. 나서지, 그러니까 나서, 그러니까 돋보이거나 나서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빛이 나는 일은 좋아하는데 여자로 그냥 좀 비천함 느껴지고 공이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은 다 버려. 빨래를 이렇게 놓고 있는 그 여자 다 버려.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해. 인정받으려고 가해자 그 여자가 해. 봐, 나 이렇게 잘했지? 하면서 막 이렇게 공연심이 대단하구나. 그대는 있잖아. 딱 가해자가 뭐냐면 인정받으려는 여자 가해자야.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일은 가해자 살기가 나와. 왜? 인정 안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본인한테도 인정을 못 받잖아.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럼 본인을 죽이고 싶어. 넌 인정도 못 받지. 그리고 딴 사람한테도 자기 인정 안 해주면 죽이고 싶어. 근데 그 피해자 여자, 그 여자가 할 때 그 여자 아픔 이해해주고 그 여자가 할 때 그 여자는 그냥 사랑으로 하는 여자거든? 행복으로 하고 그 여자를 아예 아 뒤로 돌아 앉은 이유가 있네. 얼굴도 꼴보기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어떻게 그러지? 너무 싫어. 자기 여자 얼굴도 보기 싫어. 싹 다 버렸어. 그리고 막 이렇게 나대고 있는 여자는 예쁜 옷을 입었지만 여자가 아니야. 정말 완전 여자인 척만 하는, 사실은 속에는 그냥 남자 이겨먹고 싶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거로 살아서 온몸이 피투성이야. 너무 힘들었고 편하지 않았고 괴로웠어. 자, 그럼 그 우물가에 그 여자 돌아앉혀봅시다. 무슨 본관이 어디죠? 광산입니다. 광산 김씨만 있는 게 광산 이씨도 있구나. 돌아앉았는데 그 여자도 한미쳤네. 그러니까 하늘 풀어. 알았어. 너 인정해주려고 돌아앉힌 게. 막 화를 내. 네가 나 여자라고 지금 무시하려고 나를 불렀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아, 너무 할 때 받았구나. 인정해주려고 부른 건데? 여기? 인정해주려고. 자, 어디 보자. 어떤 애기? 엄청 귀엽고 착한 애긴데, 이 애기가. 손재주도 좀 있고, 얌전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말을 아주 잘 듣는 애기가 있네, 거기에는. 가해자는 말을 안 들어. 이제 인정받는다면 다 하고. 근데 이 아기는 말을 아주 잘 들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말 잘 듣고 아주 귀엽고 착한 애기가 하나 있어. 근데 머리를 그 아줌마들 옛날에 이렇게 수건 쓰는 거 있지? 그걸 썼는데 벗으라니까 안 벗어 그랬어. 자, 왜 안 벗을까? 아가 벗어봐. 벗어봐. 괜찮아. 오, 깜짝 놀라. 야, 아가, 네 조상 중에 비구니 스님이 있어. 이 여자가 비구니 스님이야. 이렇게 딱 벗었는데. 근데 속세에 내려와서 살았다? 그 비구니 스님이? 절에 안 있고? 돈 닦으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분이 있으면 있었네. 한매친 그 여자. 그래서 여기 왔구나. 그 돈 닦은 그 여자가 보냈네. 스님이었어. 근데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시집을 갔던 여자. 시집 갔고 가고 가서 애들 다 뺏길 버림받은 여자. 비구니 스님된 여자. 그 여자가 너무 아프니까 너 그 여자 다 버리고 자랐어. 가해자. 그 여자가 너야. 그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죽었어. 언젠간 여자도 남자랑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있을 거고 그때 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내가 태어나면 정말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아, 이랬던 여자야. 그랬다 비구니로 살다가 그 비구니인 것도 숨기다가 아프게 죽은 여자가 너한테 와 있는 거야. 지금이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와서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살으라고 했는데 네 인정을 안 해주고 살기로 그 여자 창피하다고 무시하고 살았어. 아픈 거 한이 많은 여자. 되게 귀엽고 착하고 되게 순종적인데 그 귀요미가 조금 남들하고 달라. 아픔이 세니까. 이 여자도 깨닫고 싶다고.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고 싶은 여자. 이 여자를 깨워야 돼. 네가 이 여자의 그 공력을 안 입으면 네가 공부되기 힘들어. 이 여자가 아주 센 여자야. 칼도 맞고 막 이랬는데 살아남은 여자야. 전쟁터에도 나갔네 이 여자가. 남장하고 전쟁터에도 나갔던 여자. 한이 맺혀서. 그 정도 대학 깨닫지. 그 여자 아픔을 딱 인정하고 네가 아주 센 여자가 돼.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착하고 귀엽고 순종적인데 속은 엄청 강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버림받고 안 해본 게 없어. 전쟁에도 나가보고 스님 여승도 하고 술집도 해보고 주막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인생을 막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사는 여자.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보다 더 거칠게 산 여자. 그래도 마음속에 그 남존여비가 있으니까 나는 여자 싫어. 남녀 평등의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여자. 근데 그 여자를 인정해줘야 그 여자가 살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세상을 맛보고 막 신나게 사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 너무 아프다고 천대받아. 되게 천대받고 되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비천하고 그런 자, 그 여자한테 얘기한다. 이렇게 벗었어. 근데 눈이 정말 처음에 깜짝 놀랐어. 내가 빨개 톡 끼는 거지. 확 쳐다보는데 한 맺힌 눈이잖아.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알아주니까 이게 좀 내려가고 있어. 자, 그 여자한테 얘기해봐. 아가야, 너 무시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너 너무 잘했어. 애썼다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수치당하면서 얼마나 죽고 싶었니. 아가야, 엄마가 인정해줄게. 우리 애기 잘했어. 그동안 엄청 애썼다 아가야. 너무 애썼다. 잘했어 아가. 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잘했다 우리 애기. 이제 그만을 풀어. 아가 잘했어.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 인정해줄게. 이제 잘했다. 잘했어 아가. 잘했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괜찮아. 실패대학가 쉬어도 된다. 쉬어도 엄마가 다 인정해줄게. 걱정하지 마. 쉬어도 돼. 그 난리를 치면서 자기 애쓰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았자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편안하게 쉬어.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았어. 인정해줄게. 편안하게 쉬어. 하고 이쁘지. 꽃가옷으로 갈아입어봐. 그래, 꽃가옷으로. 야, 가발도 좀 써봐라. 그렇죠? 꽃가옷에 가발. 야, 하고 이쁘지. 그 아기가 병아리 같은 노란 옷 입었어. 우리 애기 색깔은 노란 옷이야. 노란색 좋아. 좋아해. 노란색 원피스 입었어. 그건 입어달래나 봐. 노란색 좋아. 내 노란색 원피스 입었어. 너무 좋아하네. 그리고 꽃다발도 노란색 후리지 같은 거 들고 고맙다고. 되게 그 여자 스타일이 뭐냐면 순종적이야. 그러니까 순종적이라는 게 남자한테 순종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말을 잘 들어. 고분고분. 요렇게 그러면 예 이렇게 얘기처럼 요렇게 예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최선을 다하고 착한 아기. 그리고 얌전하고 인내력이 세. 예를 들어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해라 그러면 목숨이 떨어져도 전달해. 꼭 해. 그런 아기야. 그러니까 엄청 의지가 강하고. 근데 이 아기가 문제는 뭐냐면 좌뇌가 파괴됐어. 네가 그래 아까. 그게 지금 너야. 걔를 인정 안 해주고 좌뇌가 지금 파괴돼서 지금 내가 편두통이 와. 좌뇌 편두통 없었어 아마 예전에? 엄청 머리가 10년 동안 아팠어. 10년 동안 아팠어. 완전 파괴됐어. 이쪽이 완전 박살이 났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네 여자를. 걔를 인정을 해줬어야 그게 뇌가 거기에 치유되는데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여기가 다 지금 박살이 났어. 아파. 거기 몸치유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뇌치유 시간 좀 더 걸려. 너무 아파서 네가 인정 안 한 건데 뇌가 아프나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느 때 알아차려야 되냐면 애쓸 때. 잘하려고 할 때 막 애쓰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 올라올 때 걔가 살기야. 걔를 공격하는 그때마다 내가 파괴된 거야. 그걸 알아차려야 돼. 즐거우면 잘하고 있는 거고 애쓰고 있을 때는 아 애쓰는 아가 올라왔구나 얼마나 힘들었죠 이렇게 알아줘. 그 아기야. 그래서 걔가 되게 착하고 이쁘고 귀엽긴 한데 몸이 안 좋아요. 걔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몸 치유를 많이 하고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을 거. 알았어? 네. 뭐 보약이나 몸에 좋은 걸 먹어. 몸에 보양식이나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좀 먹고 치유를 해야 돼. 그리고 많이 뚫어야 되니까 괄사나 마사지가 되게 좋아. 이야기한테는. 알았지? 네. 전쟁 가서 칼도 맞고 막 하여튼 험하게 살았어. 몸을 험하게 굴리. 자, 그 여자가 있고 그 가해자. 걔는 거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괴물 같아. 그냥 막 화가 나갖고 막 깃발 들고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그 여자를 막 절대 나오지 마. 막 이런 세상 사람들한테 나 인정해. 막 쳐돌아다니는 개살기가 있어. 자를 거야. 계속 깨닫는 데야. 근데 정말 광산이 씨는 거기서 깨달은 도인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겠다고 막 깨닫는다고 막 소리 질러. 화가 나서 그래. 화가 나서 이 여자애를 봐주고 본인의 그 우울증이 있거든. 참는 애고야.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고 가해하고 돌아다니는 아기는 참는 아기야. 속에서는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겉으로는 참게 해. 참어 이래. 그래서 두려워서 말 못할 때 있잖아. 네. 그때 그 개야 살기야. 참고 있는 거야. 절대 참으면 안 돼. 말해야 돼. 화내지 말고 말해야 돼. 참았다 나중에 화를 내. 우울증 때문에. 그치? 네. 차근차근 말을 해. 다. 특히 미움이 올라올 때 화를 내. 그러니까 참어. 네. 절대 그 여자 버리 그 여자처럼 버림 안 받겠다. 그래서 버림 받아. 얘기해. 밉다고. 알았지? 네. 차근차근 미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너무 참아서 우라통 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이 치마 땀이 다 너덜너덜해. 얼마나 이렇게 쑤시고 다녀갖고 이게 다 나뭇가지가 있으면 긁어서 했는 다 찢어져갖고 막. 그 독립운동하는 여자 같아. 유관순 누나. 소리 지르면서 막 깨닫겠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참으라 다 참아야 깨닫는다고 이렇게 그래 참으면서 돌다 꼽구나.
사물인 자 세 개면 살이 또 변한다. 살이 나겠네. 내 대신 사물인 자 세 개 하다가 터지면 살이 난다.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뇌도 다 고장나고 두 가지 그 여자가 있는 거야. 네 수행을 방해하는. 하나는 그 아픔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살기. 그 아픈 여자 마음 이해 안 해줘서 그 여자가 진짜거든. 너거든. 그 여자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엄청 인정받고 행복한데 그걸 안 해주면 네가 살기로 살고 살기도 못 알아차리고 네가 버린 여자도 못 알아차리는데 그 여자는 네 그 승우 지금 머리 깎고 비분이 있던 그 여자아기는 똑같이 생겼어. 네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네지 너지 한 풀려고 조상 그 조상의 그 여자의 한을 풀어줘야 깨닫기도 하고 해결이 돼. 그래서 그 개살기 여자도 사실은 나쁜 여자가 아니라 그걸 인정해줘야 되거든. 그 살기를 어디다 쓰냐면 참을인 자에다 써. 참는다. 그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고 이런 데 써야 되거든. 그 여자 살기도 인정해줘야 돼. 인정하면 그 여자는 아주 아주 정열적이고 그 진취적이고 남자보다 더한 배짱이 있고 앞으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게 있어. 근데 핵심은 이 여자인데 실제 그 여자 살기도 필요해. 일을 하는데 꼭 여성성만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여자의 색깔은 아주 파란색이다. 아주 아주 파란색. 네이비가 아니라 그냥 파란색. 파란색. 그 여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파란색. 선생님은 그 색도 아니고 좀 더 파란색? 이 색도 아니고. 아, 이 색. 이 색보다 조금 더 밝은 파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완전 블루. 푸른색. 그 색이야. 생각해봐. 이 색을 보면 시원하지? 네. 가슴이 엄청 시원하지? 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짙은 색이 아니라 파란색. 그렇다고 하늘이 하늘색이 아니야. 잘 옷으로도 어디 보자. 그래. 요 색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짙은 파란이야. 요새는 가끔 명품 옷에서는 나와. 이런 색. 이렇게 이런 색은 한국 의류는 사실은 잘 안 입거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화사한 색은. 내가 언제 그런 게 보이면 사줄게. 되게 드물어 이 색이. 그래서 저는 청보라라고 생각해요. 아 청보라 말고. 아니고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이거는 약간 하늘색 쪽이잖아. 더 파란색. 근데 짙은 네이비는 아니고 약간 저 요정 입은 색깔. 저거보다 더 파란색이야 돼. 채도가 더 높아야 돼. 쨍한 파란색이야. 시원해 보면. 오 저거 줘봐 가야꼬. 네, 정확한 색을 알려. 요거. 야, 봐봐 어째. 어우, 시원 터져. 툭 터지지. 네. 잠깐. 이거 얘한테 하나 보내줘라. 이거 이리 봐봐. 이거 시원하지. 네. 이게 진정한 그걸 뭐라 그러지? 칼라 테라피. 그냥 확 뚫리지. 네. 진짜. 진짜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옷을 입고 아니면 옷은 내가 내 거를 보기 그러니까 소품이나 뭐 이런 거를 가방이나 막 이러면 시원해. 우라증이 그 여자가 뭐야? 두 개야 두 가지. 노란색은 밝음이 필요해. 보기에는 항상 명랑한 것 같은데 네가 너무 명랑하니까 밝고 귀여운 이런 색이라니까 노란. 그리고 그 파란. 숨이 쉬어져 여기야. 저게 모든 우라증의 아가도 색깔이야 사실은. 근데 얼마나 심한지 그 우라증이 너무 심해서 보기만 해도 뚫려. 우리 아주 알았어? 네. 일단 그 여자의 목표는 치유를 해야 돼. 아파 뒤지겠어.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전신 삭신이 쑤시고 등짝은 담 결리고 옆구리 결리고 다리에는 막 이렇게 막 부종과 무종과 막 별게 다 있고 막 온몸이 피부병 막 이래. 어쩌나. 너무 함부로 자기를 안 돌봐서 자기를 천천히 돌봐. 네. 알았어. 그리고 사소한 기쁨을 많이 느껴야 돼. 대의 명분 이런 건 이제 얘기하지 마. 넌 대의 명분 얘기하면 이제 혼난다. 남편하고 알콩달콩. 알콩달콩 그동안에 했잖아. 했던 건 뭐냐? 알콩달콩 했던 거. 뭐? 알콩달콩 했던 건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가 애썼구만. 인정받으려고. 네, 이제 혜란이 배운 대로 애써서 연습하고. 연습은 무슨 연습이야? 이제 사랑받아. 안 해봤어. 그래.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앞에 놓고 같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놀고. 남편입니다. 대의명부 막 도 얘기만 하지 말자. 세상을 바꾸는 도 얘기 이런 거. 스트레스다. 편안해야 돼. 일단 자기가 행복해야 세상도 바꾸는 거.
알아듣지. 아, 어떻게 이 아기가 우란 중에 때리니까 내 여기가 지금 막 가려울 정도로 수치가 나. 근데 파란색깔 그거 알려만 줬는데도. 시원하지? 네, 진짜 시원. 그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 저 청명한 빛깔 좀 시원한 여자가 돼. 그때 살기를 써도 하나도 거침이 없고 너는 거기서 네 원하는 대로 우렁찬 기상이 나와. 저 시원하게 돼. 지금은 다 개답답 참으면서 하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말을 안 듣는 거 답답한 파도인데 시원한 에너지 나오면 이제 지도력이 나와. 거기서 지도력이 아주 세게 나오고 지도력 나오면 거의 뭐 북한의 아나운서 같다. 뭐 이런 아, 약간 삐리 그러네. 한 저 10만 반쯤 이제 몰아놓고서 이제 우리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 네가 앞에 나왔다 마이크 좀 북한 아나운서. 아, 나 진짜.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순종적이고 꼼꼼하고 아주 착실하고 말 잘 듣는 여자.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귀여움받게 되는 여자. 그리고 남편한테도 사랑받는 여자가 걔야. 이걸 써서 사랑받고. 그렇지. 네. 당분간은 대의명분이라는 걸 좀 잊어버릴 거. 너무 오랫동안 그것만 생각했어. 그게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그냥 그 여자 마음도 아까 느껴지지, 그렇지? 네. 자, 이 살기도 느껴지고, 그렇지? 네. 둘 다 너야. 필요한 게 가해자, 피해자인. 네. 근데 이 피해자 쪽이 더 커야 이게 무게중심이.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그 무게중심을 잡으라고. 피해자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가해자가 인정돼. 피해 쪽을 많이 인식시켰어. 근데 우리 아기는 가해자도 만만치가 않아. 그게 엄청 너같이 지금 살면서 니같이 돼버렸거든 가해자가. 그 우울함을 먼저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피해자 여자로 입장이 되겠죠. 자, 엄마가 이렇게 영원히 빛깔 얘기해주는 거 어때? 완전 저 같아요. 맞는 거 같아? 네. 봤어? 예전에 알고 있었어? 제 삶이었던 거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지. 네. 그 두 여자를 버리면 안 돼. 인정을 해주면 아픔을 느끼고 인정을 해. 지금까지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여자가 힘들게 살았는데 둘 다 인정을 해주고 아픔 느끼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주면 그 여자가 아주 멋지게 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지. 둘 다 그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지. 둘 다 그렇게 인정받고 살기 쓰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그 피해자 여자 아픈 여자도 인정받고 싶고 다 그거야. 오직 네 인생은 인정받는 것밖에 없어. 그거 어제도 얼마나 웃기냐 그거. 화성 보게 하는 거. 아니 남편을 그래 용서하는 게 그래. 헤라 엄마 제자라 용서하는 게 말이 되냐? 빵 터졌어. 아 거기서 빵 터졌어. 거기도 웃겨. 배우성하게 울어. 감동해서. 진짜 이 부부가 무참 무슨. 진짜 난 둘 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인정받고 싶은 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다소곳이 못 살아. 미쳐버려 인정받고 싶어서. 남편 하나 쳐다보면 안 돼. 너는 내가 얘기했지. 북한 아나운서처럼 10만 때려놓고 나 위대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위대한 헤라님을 따르라. 영채님을 따르라 막 이래서 사람들이 우와야 거기서 막 그냥 그 뭔가를 해야 돼. 주체 못할 그 넘치는 그 에너지로. 그래 사람들이 우 막 이럴 때 인정받는 거. 막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고 못 살아. 나쁜 게 아니야. 자기가 타고난 게 그런 건데. 그 여자도 인정해주고 그 피해자 여자. 그 여자도 그거를 지도력을 이쪽은 이렇게 막 끄는 쪽보다는 이렇게 현실을 탁탁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고 꼼꼼하게. 그리고 윗사람한테 딱 순종하고 가고 요쪽으로 쓰는 여자가 있어. 걔도. 단순히 한 남자한테 순종하고 그냥 살릴 여자가 아니야. 진짜. 아, 그 불타오르는 거 어떻게 할 것이야. 자, 그래갖고 순종도 되게 얘가 욕심이 많네. 보니까 아무한테나 순종을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딱 보셨는데 눈이 시뻘게.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나 불러서 가는 여자가 아니래. 그래서 절에도 안 갔대. 주지 머리 깎고 갔대. 주지 스님이 다 마음에 안 든대. 자기 눈이 안 찬대. 그래갖고 다 버리고 뭔가 그 욕심이 커. 자기가 모시는 사람은 자기가 딱 보기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헤라 엄마한테 왔구나. 네. 최고라고 인정이 돼야 이제 그거 쓰는 거야 이 아기가. 대박이다. 욕심이 떼죽이네. 욕심이 이 아기가. 그래갖고 막 자기는 세계 최고인 그런 분만 보신다 뭐 이런 지조가 있어. 뭐 나 자기 나름의 지조를 갖고 그
그래서 그 피해자 여자도 보통 배포는 아닌 거지. 거기는 이렇게 용한 이렇게 용에 빠졌다 그러지? 순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독해. 잘 왔다. 엄마는 독한 아기가 필요해. 희미하면 공부가 될 수도 없고. 그래야 생기통도 하고 세상에 영채님을 알리지. 그냥 그 아픔도 인정해야 된다. 아가 무지 아파.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몸치우를 힘들더라도 좀 집에 휴가 갔을 때 좀 하루 이틀이라도 받고 자고. 여기서 영채방 많이 해야가. 여러분 요새 영채방 왜 안 해? 영채방은 오래 꾸준히 할수록 효과가 큰데. 하루 이틀 띠해서 뭐 몇 달에서 되는 게 아니야. 꾸준히 해야지. 자, 다 읽고 난 후 소감이 어때요? 여기를 들으니까 이제 제 인정받고 싶은 애를 제가 인정해주고 진짜로 저답게 라는 말씀해주신 대로 저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나한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걸 못 써 잘. 네. 막 이렇게 열등이 있으면 그럼 안 돼. 하나님 나 잘했지 이렇게 하면서 딱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안 하면 100년 뭐 이래도 소용 없다. 네. 애기처럼 나 잘했지 이러니 막 이래서 인정받아 얘가 기가 사라져 더 잘하는데 열심히 애쓰면서 기죽이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 말라고. 네. 인정받아야 돼. 안 그러면 못 살아서 뛰쳐나오고 나서 내 그걸 주면 네. 알았지 이제 인정받고 하자. 네. 자 마음에 듭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니까. 네. 오야 잘했어. 감사합니다.